생생한 사건들과 소식들이 난무한데요. 그 중에 이제 장자연 씨, 그 장자연 씨의 사건이 재조명이 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우리 장자연 씨. 망자가 그 여자 망자가 그 연예인이 되게 하지 않았다. 왜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거 보니까. 어? 그래요? 그 영혼이 넋이 떠 있잖아. 그 한이 많으니까 조용하지가 못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저 누구지? 저기 뭐야? 그 저기 누구지? 누구지? 아 저기 생각이 안 나. 추천 얘기해주세요. 최진 씨. 아 최진 씨. 네. 최진 씨도 한이 많고 넋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최진 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죠. 줄초상이 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동생이 가고 또 맞아요. 남편이 가고 그랬잖아. 그래 그런 것처럼 이 그 장자연 씨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상으로 나는 뭐 사주 지금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근데 이 장자연 씨를 내 머리로 탁 영으로 떠올리면은 너무 고독해 슬퍼. 아직도요? 슬프니까 이 여망자가 한이 많은 거야. 억울한 거지. 그렇죠. 진짜 몇 년 전 일인데. 억울하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이 10년이 뭐야? 20년이 가도 이 망자가 한을 풀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소문은 이 구설은 사그러지지 않아.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해. 제가 자꾸 반복이 되지. 반복이 되지. 이게 그 중명사주라고 하잖아요. 천기구설이다 선생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단명사주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그러니까 명달이 는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여자의 이 장 자연 장자연 씨 이분은 고인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명이 짧거나 단명사주는 없어. 그러면 관제구설이 맞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사주가 그 운에 운에 내가 그 해 죽을 수에 이 여자가 우울증과 모든 게 결합이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견디기가 강철이 어떻게 돼? 강철이 자꾸 처음에는 안 끊어져. 안 끊어졌다가 계속 이거를 휘었다 폈다 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꾸 부러지. 흔들리면 어떻게 돼? 부러진단 말이야. 지금 그런 사항이 이 고인이 죽어버린 거야. 자기의. 근데 그 넋을 가지고 풀지를 못하니까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아직도 이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 이슈를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대풀이가 되고 자꾸 구설이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러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조상의 원한으로 인해서 뭔가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조상점을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겠네요. 저 정말 신기했어요. 이 생각을 못했어요. 한이 많아서 재조명을 받는 거. 아, 그럼요. 조상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구슬한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풀린다. 무당이 뭐냐? 무당이 바리공주가 무당이잖아. 그 사람이 이승에 있는 한과 이승에 있는 한과 저승에 있는 한을 다리를 놔주는 거야. 다리를. 그 영매체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지금 그 고인은 내 억울함을 자기가 너무 희노애락을 당했던 거에 대한 그 분함이 있는 거지. 억울하잖아. 저는 청춘에 갔으니까 그걸 뭐 누가 해줄 거야. 그 망자가 풀어야 돼. 진짜? 풀어야 되는 건데 뭐 우리네 같은 사람한테 뭐 누가 이렇게 믿는 게 있으면 그 망자를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끔 그 고인이 선택하겠지.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주목한 사람들은 좀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알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숨을 하직을 했잖아.
그 누군가의 상대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고인이 자꾸 시끄러운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뉴스가 되고 자꾸 시끄럽고 좀 사그러질 만하면 또 다시 튀어나오고 다시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야.